자, 원주 DB와 인천 전자랜드의 3라운드 경기가 펼쳐질 원주 종합체육관입니다. 역시 리그 상위권 지금은 2위지만 또 단독 선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원주 DB 반게임 차죠. 그리고 이어서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치도 11승 7패 선두의 두 경기 반 정도 뒤져 있는 4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오늘 경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는 DB 입장에서는 1위권을 다시 올라와야 되고 예.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상을 또 치고 올라가려면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인데 모두 승리를 따낸 팀은 원주 DB였고 최근 두 팀의 네 경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주 DB가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7점차 3점차지만은 사실 박빙의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원주 DB 이제 3라운드를 시작하는 경기를 치르게 되는 이상범 감독인데 참 여러 가지를 일단 뭐 새로운 선수들이 지금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카이리 두빙, 두경민 선수 얘기하는 거고요. 제임스 버튼은 버튼이죠. 디언테 버튼을 말하는 거고 김주성 선수까지 노비츠키 이렇게 보면 정말 올스타 군단인 DB 프롬인데 오늘 이상범 감독은 이 선수들과 함께 어떤 경기를 치를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감독님 어느덧 3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라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그 뭐 생각 외로 선수들이 잘해줘서 2라운드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3라운드 몇 승 몇 패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뭐 사실 뭐 5할 승률이면 되지 않나. 예, 그게 목표입니다 사실적으로. 하지만 현재 원주 DB가 상당히 빠듯한 원정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베테랑인 뭐 김주성 또 윤호영 선수의 체력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시간을 좀 더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는 좀 힘든 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키플레이어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선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식스맨들 나가는 선수들이 다 키플레이가 아닐까. 그 선수들이 해줘야지만 그 나머지 선수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네. 그 식스맨 나가는 그 뭐 다섯 명 이 선수들이 키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범 감독을 만나봤고 이어서 전자랜드입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시즌 실점 최소 1위, 그런데 스틸 최다 1위, 그리고 믿고 보는 브라운 원주를 접수하라라는 특명이 있는데 이동훈 감독은 또 어떤 생각일까요? 감독님 현재 전자랜드가 최소 실점 1위 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 2라운드 겪으면서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수비적으로 좀 강해졌다고 느끼시는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제 브랜든 브라운이 신장이 뭐 정통 센터는 아닌 상황인데 이제 교체를 해서 또 수비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공격적으로 마찬가지고 그 셀비를 또 뽑으면서 이제 국내 선수들이 어떤 인사이드나 외국 선수와 그 어떤 몸싸움에 의한 어떤 수비가 많아졌을 텐데 근데 사실적으로 그건 체력적인 또 부담이 올 수도 있는 문제라서 뭐 하지만 또 협력적인 그 수비 또 전술적인 수비가 선수들이 좀 잘 이해하고 하고 있는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독은 뭐 저부터 잘해야 되고 또한 선수들이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래서 브라운이 참 좋더라 칭찬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농구를 정통 센터는 아니지만 인사이드도 인아웃을 할 수 있는 선수고 또한 이제 농구를 이해력이 좀 농구의 센스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거를 좀 갖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처음 오자마자부터 이제 선수들의 어떤 친화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유도훈 감독의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사실 뭐 네 경기 동안 뭐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있다면 약간 조금은 껄끄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작년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렇죠. 자 원주 DB의 오늘 베스트 5입니다. 로드랜슨과 김태홍, 김영훈, 섬인수 그리고 최소 실점 1위 팀을 뚫어야 하는 두경민의 앞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두경민 선수가 일단 득점 평균 득점면만 본다면 일단은 국내 선수 중에는 두 번째로 많은 득점 성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그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진 두경민 선수예요. 그렇죠. 그 두경민을 막아야 하는 뭐랄까요? 대학 선배이자 또 선배 박찬희 선수를 필두로 강상재와 정영삼 브라운 그리고 김상규가 오늘 전자랜드 패스5입니다. 박찬희 선수의 손질을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네. 네. 또 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네, 일단 예. 끝발로 누를 수도 있습니다. 자, 뭐 경희대학교 출신의 가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또 재미있는 앞선 대결도 있겠고 이상범 감독과 유도훈 감독의 대결. 자, 현재 2위 그리고 4위 팀의 시즌 세 번째 대결이 준비되어 있는 원주 종합체육관입니다. 아, 참 뭐랄까요? 이 원주 DB의 가파른 상승세. 이제는 뭐 시즌을 길게 봤을 때 반도체 오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들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기대한 것보다 굉장히 선전하는 빌이고 예예.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강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이상범 감독이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3라운드 4라운드를 과연 어떻게 잘 꾸려 나갈지가 지금 상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DB가 이제 전자랜드와의 경기. 전자랜드야 일단은 뭐 디온테 버튼 선수의 뭐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고요. 뭐 DB 경기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뭐 마지막에 그 DB의 영원한 해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버튼 선수. 자, 오늘 뭐 경기 앞두고 좀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화면으로 봤을 때 초록색 유니폼이 홈팀 원주 DB 선수들이고요. 흰색 유니폼에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트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팁오프 전개가 들겠고요. 사실 이 뭐랄까요? DB 삼성 최근 들어서는 그런 어떤 면모들도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윤호영 선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김수정 선수하고 벤슨 선수 셋이 굉장히 그 디선스비가 강해진 DB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특히나 경기 후반부 조율에 또 있는데 자 이제 두 팀 벤슨과 브라운이 티버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라운드 경기 진행됩니다. 브라운이 먼저 따네요. 자,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치가 먼저 공 잡으면서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전개하겠습니다. 박찬희가 볼을 전달해줬습니다. 강상재가 다시 찾아줬고요. 좌중간 박찬희 자, 직접 하면서 올라갑니다만은 실패입니다. 빠르게 건너고 있는 원주 DB입니다. 김태홍 정면 규경민을 봐줬고요. 박찬희가 바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우중간 벌렸다가 다시 이어받고 있는 두경민 자, 돌아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까지 들어왔고 다시 밖으로 빼줍니다. 로드레슨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 첫 득점. 네. 저런 모습이 이제 두경민 선수가 많이 좋아진 모습이에요. 그렇죠. 들어가다 패스할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네. 자, 첫 득점을 DB에서 먼저 했고요. 좌측 코너로 정영삼 자, 김영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수비가 계속 몰려있는데 아, 정영삼의 네. 재치있는 첫 득점입니다. 이게 이제 고참 선수의 여유입니다, 사실. 반대포 튀기는 여유. 네. 두경민, 박찬희를 피해서 강상재로 바뀌어 있습니다, 수비가. 다시 밖으로 뺐는데 아, 브라운의 스틸. 스틸 1위 팀 전자랜드. 첫 스트레이의 첫 덩크, 브랜든 브라운. 뭐, 시원하게 하나. 아, 그러네. 정수하시는 나옵 예. 장점이 박찬희 선수하고 브라운 선수가 스틸이 팀 내에서 아주 1, 2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팀 전체가 스틸이 9.4개로 10등의 맨 위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스틸로 파생되는 득점 역시 어떤 좀 많은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스틸로 파생되는 득점은 전부 속공에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시원하게. 네, 쉬운 득점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오늘 브라운의 첫 득점은 스틸에 이은 시원한 덩크로 나왔습니다. 자, 두경인 공 이어받고 빠르게 좌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박찬희가 맡고 있는데 김태홍 자, 강상재 앞에 놓고 샷클락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급했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템포로 잡아줍니다. 브랜든 브라운 정면에서 공 던지기 전에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파울입니다. 김영우 선수 파울이죠? 예.
사실 뭐 지난 전자랜드 경기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차바위 선수가 일단은 맹장 수술로 빠져 있는 가운데 정영삼 선수가 굉장한 또 활약을 보여줬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뭐 정영삼 선수가 충분히 차바위 선수의 공백을 충분히 메꿨죠. 사실은 원래는 베스트가 아, 홈이 맞지 않았고요. 그렇죠. 자, 턴오버 나오면서 자신 있게 끌어나 블락 시작했습니다. 서민 선수가 예측을 못했어요. 자, 일단 좀 자신 있게 올라갔었던 서민 선수인데요. 괜찮을지요. 자, 일단은 여기서 브라운이 끝까지 와서 막았어요. 조금 미끄러진 듯한데. 그렇죠. 큰 부상은 아니에요. 예, 예. 부상은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은데. 예, 팔 굉장히 기네요, 진짜. 근데 이게 순발력도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받자마자 올라갑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강상재. 아, 여기서 볼 처리가 자, 어렵게 지켜내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전오버가 나올 뻔했죠. 그렇죠. 자, 브라운이 공을 받고 넘어왔습니다. 이제 머리에 손을 얹히는 건 어떤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정영삼에게 공이 갔어요. 다시 박찬희에게 넘겨주진 않고요. 브라운 댄스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자, 붙여놓고 춤추춤. 아, 샷플락을 모두 다 써버렸어요. 자,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코트를 건넌 두경민. 자, 충돌을 내면서 백도를 이용했습니다만 공격 리바운드 로드 벤슨 여기서 반칙 잘 풉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리바운드가 굉장히 강한 게 벤슨 선수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전자랜드 강상규 저 김상규 선수나 예, 강삼재 선수는 벤슨 선수는 무조건 박스아웃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렇죠. 리바운드 싸움에 뒤지지 않는 데는 예. 물론 브라운의 팔이 길다 한들 강상재라던가 짚어진 것처럼 김상규 선수의 어떤 좀 높이 싸움 그럼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또 미스매치가 될 때는 철저히 비교줘야 되거든요. 예. 자유투를 모두 성공을 시킨 로드 벤슨입니다. 오늘 첫 득점을 자유투로 풀었습니다. 자, 시작한 지 약 3분여가 흘러가고 있는 두 팀의 경기인데요. 박찬희 밖으로 빼줍니다. 강상재가 받고 던집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강상재 선수도 좀 빨라요. 급합니다. 네. 두경민. 자, 강상재 앞에 놓고 다시 공을 돌려줍니다. 김태웅을 거쳐서 서민수. 김상규가 막고 있는데요. 자, 막는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자유투를 얻고 있는 서민수. 김상규 선수의 첫 번째, 두 번째 반칙이었습니다. 잘 실근을 놓치는 서민수 선수고요. DB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뭐 3라운드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상위권 강팀으로 지금은 뭐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랄까요 이 팀을 구성하고 있는 선수 가운데 두 개를 다 놓쳤어요. 풀 시즌을 치른 경험이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54게임을 치르면 되는데 어떤 그 지금 선수들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상이나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예. 예. 강상재가 힘으로 밀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공을 놓칩니다. 다시 빠져나오고 있는 원주 DB 두경민. 자, 다시 박찬희가 몸으로 막습니다. 저걸 주의해야 될 거란 그렇죠? 말이죠. 좌측 벌려졌고 강상재 올라가는 레이업 걷어냅니다. 김태웅의 플락. 공을 건진 선수는 김상규인데요. 지금 김영원이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지금도 3대1 찬스였는데 그렇네요. 강상재 선수의 욕심을 좀 부렸어요. 예. 자, 일단은 자, 다시 한번 보죠. 예. 지금 아주 타이밍이 잘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옆에 여기 두 명이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걸 김태용 선수가 뭐 뛰어 올라서 지금 블락으로 막았고요. 거기서 이제 블락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 맞춰 줬단 말이죠. 아, 그런 느낌이군요. 정영삼 어려운 패스인데 이 볼을 흘러나갔습니다면은 DB의 볼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첫 스틸은 굉장히 좀 시원한 덩크로 연결이 되네. 아, 정정하겠습니다. 전자랜드의 볼로 다시 바뀌었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DB 선수 손을 맞고 나네. 정영삼. 자, 들어가는 과정 다시 김영훈 선수의 반칙입니다. 이제 상대 뭐 지금 김영훈 선수는 이제 정영삼 선수를 이제 바싹 맡으려고 예. 특명을 받고 나왔는데 예. 결국 이제 파울로 끊어서는 오래 못 간다는 거. 그렇죠. 지금 반칙이 3개가 됐고요. 박병호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바꿔주죠. 예. 근데 아직은 이제 김영훈 선수가 수비에 좀 맥을 짓기는 아직 조금 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박찬희 점슛. 좋아요. 성공입니다 오늘. 박찬희의 첫 득점. 오랜만에 득점이 나온 빅팀입니다. 서민수 풀어졌고 김태형 올라갑니다. 왼손 막혀요. 막히고 공을 차지하는 브라운인데 여기서 발이 나갔습니다. 자 다시 DB의 볼이 되었습니다. 자 막고 이 공을 차지하는 과정까지 좋았는데 발이 살짝 나갔네요. 공을 밟았죠. 저런 건 이제 툭 잡으면서 툭 쳐주면 될 텐데. 그렇죠. 요거를 내려올 때 네, 왼발에 좀 걸렸네요. 곧바로 공을 이어받는 두경민입니다. 높아. 두경민의 도장. 워낙 또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찬스가 나네요. 그렇죠. 정효근을 봐줬는데 자 공을 어렵게 건져내고 있는 김상규. 자 서민수와 정효근의 대결인데 뒤로 내줬습니다. 정영삼. 자 샷클락 점점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브라운이 멀리서 정확하지 않지만 공격 리바운드 정효근 트리거 득점. 저렇게 오펜시브 리바운드 하나에 적성을 띄우면은 네. 다시 밖에 있는 사람들 편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박병호. 다시 스틸입니다. 스틸 1위 팀의 전자랜드 아시스트 레이언 득점 김상규입니다. 자, 오늘 스틸이 뭐 벌써 3개째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스틸 1위 팀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스틸 할 요령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예예. 예. 경민 라인 위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경민의 첫 석점. 자 오른쪽 코너에 브랜든 브라운. 자 스틸을 시도해봤던 두경민인데요. 공 빠지는 걸 지켜주는 김상규입니다. 이제 샷클락은 한 자릿수. 다시 브라운. 자 높이에서 막혔는데요. 반칙입니다. 자유투를 얻고 있는 브랜든 브라운입니다. 자 다시 세 번째 스틸이죠. 자 김상규가 공을 끊고 득점까지. 자, 그 뒤에 이제 두경민의 오늘 첫 석점이 지금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벤슨 선수의 스크린에 걸렸는데 브라운 선수가 못 막아줬어요. 예. 자, 디언테 버튼이 이제 투입된 원조 DB입니다. 자, 필그로 가볍게 성공시킨 브랜든 브라운입니다. 자 이제 버튼 선수하고 브라운 선수하고의 그 싸움도 볼만할 겁니다. 그렇죠.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12대 9가 됐습니다. 자 이제 4분여가 남아있는 1쿼터고요. 최성모 선수 공을 받고 넘어왔습니다. 리온테 버튼 그리고 브랜든 브라운 마주보고 버튼의 첫 구성 림을 외면 리바운드는 정영삼. 자, 오른쪽 라인으로 건너오고 있는 정영삼입니다. 자, 수비하던 박병우 선수 반칙이었습니다. 지금 7번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자유투를 내주게 되는 원조 DB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네. 멤버 체인지에서 나오자마자 꼭 첫 슛을 던져본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버튼 선수 그림 예. 보면은. 예. 이제 그걸로 이제 0점 조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깨끗하게 자유투를 성공한 정영삼입니다.
자, 득표를 모두 성공을 시킵니다. 전전에도 최근 5경기 3승 2패로 괜찮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정 경기에서 이제 SK 선수한테 이겼다. SK 팀한테 이겼기 때문에 1위 팀을 이겨서 분위기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최승모의 돌파인데요. 막판 클럽 뒤에서 따라오는 김태형 2점. 아주 큰 거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자, 빠르게 코트를 걷는 박찬희 그리고 브랜든 브라운. 버튼과의 힘 승부입니다. 힘 대결에서 골밑. 여기서 트래블링. 브라운의 트래블링입니다. 자, 이번 공격은 좀 깨끗하게 넘어가지 못했군요. 이게 이제 골밑에서 모션을 쓰면서 예. 이제 발이 움직이기 때문에 트래블링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발자국이 좀 많이 찍혔다는 거죠. 자, 박병우가 좌측에서 다시 정면 최성모. 이현태 버튼이 잡았습니다. 브라운의 수비 돌포 힘들돌돌까지만 막혀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좌측 정혁은 정혁은의 클러치 성공. 저건 사실 그냥 올랐으면 서민순이 브라클 당할 뻔했어요. 그렇죠. 아, 주 영리한 브레이크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자, 16대 11이 됐습니다. 자, 강상재와 다시 좀 교체가 된 정혁은 선수인데 들어와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태용이 던집니다. 석점 정확하지 않아요. 자, 볼이 버튼에게 갔어요. 그리고 버튼이 가볍게 왼손으로 2점. 버튼 선수가 하나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득점을 기록한 디온테 버튼. 정면 정영 3. 최성모가 따라붙고 있는데 붙여놓고 던집니다. 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디언테 버튼 천천히 건너와서 좌측 뿌려줬어요. 서민수를 거쳐서 왼쪽 코너입니다. 박병호 다시 최성모. 김태용을 봐줬고요. 자, 김태용이 페인트 존 안에서 들어가잖아요. 공을 지키는 전자랜드입니다. 박찬희 속도를 내고 있고 직접 박찬희 왼손 레이업 깨끗하게 성공입니다. 박찬희 그러나 지금 정 선수가 지금 넘어졌어요. 자, 아직 일어서지 못하고 있네요. 김태우 선수가 이게 떨어지면서 좀 심하게 떨어져. 예, 허리 쪽인가요? 예. 일단은 부축을 받아서 일어나는데 박찬희 선수가 나 크게 다친 줄 알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자, 요 굉장한 속공 마무리의 어떤 교과서 같은 느낌이네요. 박찬희 선수 일어나면서 파울을 물어줬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경기를 대비하는 죽이는 기술이었어요. 그렇죠. 자, 김태홍 선수를 일단은 불렀어요. 벤츠로 불러드렸고요. 이지훈 선수가 좀 교체를 해준 이상범 감독입니다. 그 사실 DB 원주 DB 팀이 네. 3점슛 던지는 게 전체 1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오는 선수마다 다 3점을 쏠 수 있는 선수. 지금도 그렇죠. 코트에서 뛰는 다섯 명이 다 던질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디언테 버튼을 막던 박찬희 선수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DB 같은 게 짚어주신 것처럼 3점슛 성공 횟수가 9.5회로 10개 팀 가운데 가장 많고요. 그 어떤 가장 많다는 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코트에 들어오는 선수가 모두 다 석점을 던질 수 있다. 배신도 연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사실 그렇죠. 해결사 버튼 선수가 해치고 들어가면 글로 안 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외곽으로 빼주는 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죠. 예. 네. 그때 다 던져줄 수 있는 선수들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 버튼의 첫 자유투 들어갑니다. 자, 버튼 선수도 이제 등장을 하는군요. 예. 팬들의 또 사랑을 이제 듬뿍 뭐 받을 수밖에 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근래 그 원주 DB의 해결사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렇죠. 끝까지 성공입니다. 자, 셀디와 강상재가 다시 투입된 인천 전자랜드고요. 자, 이제 1분 12초가 남아있는 1쿼터입니다.
자, 조시 셀비 2분이 밖에 나와서 막고 있는데 아, 셀비 좀 시간을 못 봤어. 그렇죠. 자, 줄어드는 가운데 현진수 씨 리블 외면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김상규. 자, 다시 시간을 번 전자랜드입니다. 셀비가 직접 던집니다. 점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버튼. 자, 버튼이 힘을 내면서 속도를 올렸고 밖으로 빼줬습니다. 최성모 다시 버튼과 셀비 우중간을 찔러줬고 이중을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같은 그러나 손에 맞고 나갑니다. DB의 볼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들어갔다 나. 오, 그런데요. 예, 오늘 님이 자, 지금도 굉장히 뭐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가 갔고 자, 튀었고 들어갈 듯하다가 또 튀어나왔어요. 아, 진짜 그리고 다시 아우, 빼앗길 뻔했는다. 자, 여기서 이지훈 선수 반칙이 또 자, 저렇게 되면 예. 글쎄요, 여기서 오, 괜찮을까요 머리... 지금? 예, 머리 친 것 같은데 야, 진상이다. 그렇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주 이런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 플로어석에 있는 지금 예, 어린 중과 많이 좀 충돌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별로 놀란 것 같진 않죠. 예. 예. 씩씩하네요. 예. 쩔쩔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갑자기 이렇게 오면은 놀랄 수도 있는데. 예. 어, 김성현 선수도 뭐 다친 데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사이드 아웃이죠? 예. 자, 그래서 공격권 진행이 되겠고요. 지금 사이드 아웃이 아니고요. 예. 아, 자유투. 예, 아, 반칙이어서. 예. 팀 파울 상황입니다. 예, 예. 30.2초가 남아있는 1쿼터고 아, 방금도 이제 턴오버가 나오면서 전자랜드는 다시 반칙까지 얻었고 김상규의 자유투입니다. 오늘 원주 DB가 턴오버가 좀 많죠? 그렇죠. 벌써 4개째. 1쿼터에 4개면 많은 거라. 네. 1쿼터에 4개씩. 예. 2분은 놓쳤습니다. 리바운드는 버튼. 자, 19-15. 저처럼 시작간을 좀 보고 있는 버튼입니다. 자, 직접 공간을 열고 들어가는 거 가볍게 두 점입니다. 리언트 버튼. 근데 저거를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네. 버튼 선수가 이제 유로스톱 스텝을 써가면서 페널티를 주는 게 능한 선수.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하고 나왔을 겁니다. 아마. 아, 좋아요. 빼줍니다. 강상재.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두 팀의 3라운드 경기 1쿼터는 19-17 두 점 차로 마무리가 그렇죠. 되었습니다. 뭐 역시 1쿼터는 양 팀의 기싸움이 대단했네요. 그렇죠. 팽팽한 기싸움으로 시작하고 있는 두 팀의 1쿼터였습니다. 잠시 후 두 팀의 두 번째 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